동대문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까지 불법 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소음 유발 등에 따른 민원이 증가해 구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반 위반 이륜차입니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는 현재까지 34건을 적발했고, 8월에는 야간에도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